골 때리는 그녀들 전 축구선수 이영표가 FC 액션이스타의 실력에 자신감을 내비쳤다. 21일 오후에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, 이야 골 때녀, 에서는 토너먼트 진출권을 두고 B조 FC 구척장신, 감독 최용수, 한혜진, 이현희, 송혜나, 아이린, 김진경, 차주민, 과 FC 액션이스타, 감독 이영표, 이미도, 김재화, 최여진, 장진희, 정혜인, 지희수의 대결이 담겼다. 데뷔전을 앞둔 액션이스타의 감독 이영표는 국가대표급 체력과 운동신경을 갖춘 액션이스타의 모습에 우승을 노리고 멤버 구성을 한 팀이 아니라 국제대회를 나갈 선수들 이라며 올림픽에 출전해도 될 정도로 특별하게 선발된 분들이다라고 자신감을 뽐냈다. 이어 이영표는 연습 중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선수들의 활약에 가르쳐드릴 게 없다. 태릉 선수촌에 있는 느낌이다라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. 한편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은 축구에 진심인 그녀들과 대한민국 레전드 태극전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.